마지막 카테고리 의사도 아니고 엔지니어 공대도 아니고 문과생들 문성한 문과 사람들, 문성한 예,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NIW는 핵심이 내가 나의 뛰어난 성취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인문사회과학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난이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데, 내 분야는 좀 그래. 그러면 내가 할수 있나? 그러면 EB1A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 EB1A 설명을 해주시죠. 분야의 성격이 필요 없습니다. 분야의 성격이 필요 없다.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건 어쩌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술가도 되고요. 조각가도 됩니다. 무용가도 되고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로 이룬 사람이면 됩니다. 아, 내가 그만큼 성취를 했고 잘난 사람이다 라는 네, 뜻을 보신 예.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문송한 케이스 비슷하게 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내 분야에서 정말 뭔가를 해낸 사람이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케이스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한 케이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거론을 하고 싶은데요. EB1A 승인 받은 분 중에 e스포츠 감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e스포츠 감독이요? 이거 뭐 공학의 리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하신 분? 예. 예, 학벌도 높지 않으셨어요. 그분 뭐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한 번에 승인이 되셨는데, 그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야가 그러면 e스포츠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e스포츠 분야에서 좀 남다른 성취가 있는 건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언론 기사도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럼 이분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다는 걸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요. 예, 그분이 이제 e스포츠 팀을 이제 관리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서 어떤 성취를 내고 국가 대항전에서 어떤 성취를 내고 이런 것도 다 이미 그것도 확립된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그분의 팀이 예, 1위도 하고요. 소속 선수들이 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우승도 하고 국제적인 성취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게 이분이 예,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요.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e스포츠 감독,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케이스도 있다면서요. 금융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기업 공개 쪽에 굉장히 좀 유명한 스페셜리스트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이 객관적으로도 이제 그 업계의 사람들이 볼 때도 뭐이 분야에서 탑으로 꼽히는 이제 그런 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NIW에서 개업의들이 동료 그 의사들의 어떤 평가, 이런 추천서 내진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만든 것처럼 그분도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IPO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쪽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본인의 어떤 자격에 대한 것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분은 네, 근데 그 EB1 같은 경우는 그런 동료들의 어떤 추천서나 이런 것도 당연히 활용이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이건 딱 와닿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금융계 종사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 영주권 받고 미국 가려고 관심이 있을 때 혼자서 이거를 EB1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 사실 쉽게 생각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가 있더라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는 내용은 결국 EB5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을 때 우리 이 30대, 40대, 50대 이런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서 말씀하신 NIW 그리고 EB1A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내가 아, 이 자격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어야 하니 여기서는 내가 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좀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겠다. 내가 학술적으로 어떤 성취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이 분야에 있으면서 나름 이 업계에서는 누가 봐도 알아줄 만한 그런 성취를 이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 가지고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면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영주권이 받고 나서 또는 거기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니고 또 영주권 받고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각자의 뭐 상황에 따라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때 이러한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다. 고용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충분히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타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